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요단 상류 동편의 에브라임 수풀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출중한 경험과 전술에 능한 정예병들인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이스라엘 각처에서 동원되어 온 임시적으로 구성된 군대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쿠데타의 열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본문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은 1, 2절은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를 하는 모습으로서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명장답게 군대를 산문화시키면서 자신도 친히 앞장서겠다는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군장들에게 압살롬에 대해 관용을 베풀라는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말 한마디에 군장들은 물론 온 군대가 사이가 충전하여지고 결국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손쉽게 무찌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말 한마디가 사기를 충전시키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을 보이고 말과 행동이 그 가정이든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본문 9절로 18절의 말씀을 또한 살펴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은 전쟁에 피하여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한 인간이 교만스러운 자랑거리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자기의 수려한 외모와 함께 이 숱이 많고 빨리 자라는 머리털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14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처음과 나중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영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선물, 스페셜 기프트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심령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3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고자 요압은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실은 압살롬의 죽음을 아히마스가 전하려고 했지만 당시 아히마스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준 덕망 있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같은 날에는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스 대신 구스 사람을 택하고 합니다. 그는 외국인이며 왕의 노예로서 아무런 부담 없이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마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재차 간청하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윗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히마스는 다윗 왕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왕의 슬픈 마음을 동정하며 왕의 마음을 동요를 줄이기 위해 전력질주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오늘날 참으로 그리워지고 필요한 아히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척하다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잊지 못하면 주의 종과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충성스러운 아히마스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주의 종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한 척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지켜 세우다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상대의 주의 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진정성 있고 충성스러운 아히마스 같은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히마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날 아히마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성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히마스 같은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아히마스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